네, 어지럼증은 노년층에서 흔한 증상입니다. 그렇다고 치료를 미루면 청력에 문제를 남기는데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건강365에서 확인해 보시죠. 갑자기 찾아온 어지럼증. 괜찮겠지 하다가 청력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빈혈도 영양 부족도 아닌 어지럼증의 진짜 원인, 귀 속을 살펴보시죠. 귀와 관련된 어지럼증은 면역력병과 돌발성 난청, 이석증, 전정신경염과 청신경종양 등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40%, 75세 이상의 50%가 어지럼증을 호소합니다. 노화 현상인가 싶지만 원인 없는 어지럼증은 없습니다. 전정신경염과 이석증에서는 수초에서 수주간 지속되는 회전성 어지럼증이 발생하고 메니에르병에서는 회전성 어지럼증과 귀가 막힌 느낌, 이명과 난청이 발생합니다. 이런 증상을 가만히 두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귀는 청각과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돌발성 난청이나 메니에르병의 경우에는 청력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력 검사와 청성 뇌관 반응 검사, 비디오 안진 검사, 시운동성 안진검사, 자동평형기능검사 등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여러 검사로 어지럼증의 원인을 찾았다면 이제 맞춤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석증은 귀 속의 이석을 원위치로 돌리는 재활치료로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메니에르병은 짜지 않은 식단이 중요하고 커피, 술, 흡연을 금지하고 안정제, 이뇨제와 전정재활요법 등의 치료법이 있습니다. 어지러워서 병원을 찾은 환자의 80%는 귀의 문제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귀에서 소리가 나고 청력이 떨어지면서 어지럽다면 빨리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건강365였습니다.